색깔별로 의미가 틀린 건가요? 어, 그럼요. 네, 색깔별로 의미가 우리가요, 틀립니다. 이게 오방기가 이게 빨간색 있잖아. 빨간색. 빨간색은 터로도 봐. 이거는 또 산신으로도 봐요. 산신으로도 보고 어, 거진 이게 무당들이 재수라고도 봐요. 재수인데 한 뭐 사업하는 사람, 뭐 시험 보는 사람이 이런 걸 뽑았어. 그때마다 틀리지. 공수가 나가는 게. 또 이게 노란 이게 하얀 거. 하얀 거는 이 천존의 하늘로 많이 이제 보는데 이거를 저는 또 어, 성주 운으로도 봐요. 성주 운으로도 보고 터 운으로 봐요. 실력님을 일러 줄 때마다 좀 틀려요, 저는요. 그렇죠? 네. 그리고 이 노란 거는 조상 할머니야. 조상 할머니인데 어, 노란 거는 거진 이제 조상에서 빌든 할머니. 또 이렇게 촉이 좋은 어, 또 그런 이렇게 예감이 빠른 그래서 직성들이 강하고 어, 또 노란 길을 많이 뽑은 사람들은 나는 좀 뭐라 그럴까 여자들이 좀 여장부라고 나는 생각을 해. 그래서 노란 길을 또 그렇게 표현도 많이 하고 또 이거는 파란 거는 우리가 이제 장군 뭐 이렇게도 뭐 신장 뭐 이렇게도 보는데 저는 이거를 또 우한 어, 근심 뭐 이렇게도 보고 또 이렇게 사업 이런 거를 좀 많이 봐요.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또 저도 틀리고 녹색은 우리가 동작이라고 많이들 하고 또 뭐 선왕 뭐 아니면 조상점으로도 많이들 보거든요. 근데 이제 조상에 뭐 닦이지 않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청춘에 간 객사 훈령 뭐 이런 것도 많이 봐요. 그래서 이거 녹색기가 없는 사람들은 연두색이 없는 사람들은 또 뭐를 하냐면 까만 기를 갖고 이렇게 뽑는 무당님들도 있어요. 우리 강심부에서 이렇게 강림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또 보는데 어, 이거는 이제 거진 조상으로 봐지요. 청춘. 그래서 오방의 동서남부. 신기하죠. 이거 무슨 그냥 무슨 제비뽑기 하는 거 아니야. 오방기는 진짜로 오방기를 이렇게 딱 해갖고 자 제비뽑기 하세요 하고 딱 주잖아. 뭐가 올 때가 있어. 그러면 딱 그러지. 그러면 백발백중 아주 쪽지게처럼 나와. 진짜로. 그래서 재밌어요.